반갑습니다. 예. 7월 달마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적어도 박수는 치셔야지, 그죠? 예. 지난달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후 시간 이제 제 시간 끝나고 3시 반부터 원종호 선생이 오셔 가지고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중국의 이제 우주 굴기. 중국 사람들은 이제 굴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가 중국 우주 프로젝트에 관한 간략한 역사, 그다음에 명칭들. 그러니까 이제 제 관심사는 중국 사람들 이름 짓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 짓기 안에 중국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중국의 역사라든지 문화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잘 파악해도 중국을 아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역사가 제 전공이니까 중국의 우주 프로젝트가 어떤 역사를 밟아왔는가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중국 우주 프로젝트의 주요 명칭들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아울러서 좀그 보너스로 여러분들한테 중국 사람들의 장명법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달 달마토는 저기 가운데 앉아 계시네요. 우리 한종수 작가님, 잠깐만 인사하시게요. 예. 우리 한종수 작가님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횡무진으로 아주 해박한 지식과 해박한 상식을 갖고 계십니다. 뭐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인물로 하는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관우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라는 인물을 가지고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의 관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 인간으로서 신이 되는, 신으로 추앙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왕으로 추앙받은 사람도 있고, 성인으로 추앙받은 사람 있죠. 그문 쪽으로는 공자님이 대표적이죠. 지성이라고 하는, 지극한 성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둘도 없는 진짜 호칭을 선사를 받았고, 후대.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은 이 관우입니다. 관우는 신이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신으로, 재물을 지켜주는 제신으로 숭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 쪽으로는. 그래서 문과 무두 방면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지명도가 높은 인물을 들라 그러면은 또 후세 역대 왕조들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추증이라 그러죠, 그죠? 벼슬을 이제 나중에 받는 겁니다. 관우도 어마어마한 벼슬을 받았고요. 왕으로까지 모셔졌으니까. 그 다음에 공자님도 문선왕이라고 하는 또 왕의 추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무의 이두 사람은 나중에 공자는 뭐또 소개할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제자백과를 가게 되면은 공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컨텐츠 촬영해와가지고 여러분들 편집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우는 중국 전역에서요, 사당으로 얘기하면은 공자 사당보다 더 많습니다. 공자님보다 약 700년, 한 800년 가까이 늦게 태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당으로 따지면은 공자 사당보다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한 인간이, 무장이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됐을까라는 부분을 1부에서 제가 하도록 하고, 2부에서는 우리 한종수 작가님께서 국내 관우신앙, 그다음에 관련된 유적지, 뭐 동묘가 아직 수리가 덜 끝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을 통해가지고 동묘를 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직 안 끝났죠? 예? 남면 있어요? 아예 남원으로 갈까? 아니, 그건 말고. 현재 관우사당으로 남아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관우사당은 남원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있습니다. 예. 관악묘라고 해가지고 아예 왕자를 붙여서 남원에 있으니까. 아, 그것도 알고 있는데, 예. 남면은 뭐 제대로 남아있어요? 아무튼 간에, 동묘를 비롯해가지고 국내에 관우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던 정보 이런 부분들은 2부에 환정수 작가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8월 달에 들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위성탐사 프로젝트하고 관련 용어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한 단어는 우주 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가 들어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굴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정권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중국몽이라는 겁니다. 중국 China Dream 또는 Chinese Dream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꿈 또는 중국인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몽이죠. 중국 사람들이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중국몽이라고 하는 중국몽과 워드멍, 내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꿈이 곧 내 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도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 꿈, 중국몽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중국 굴기 또는 대국 굴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굴기라는 건 우뚝 일어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후진타오 체제까지만 해도 중국은 잠룡이었습니다. 잠재력을 엄청나게 갖추고 있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용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시진핑 체제 들어오면서 이제 물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미 간의 무역 마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조창환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패권 전쟁이다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겉으로 형태로는 무역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G2가 패권 전쟁을 벌이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2013년 시주석 체제 이후로 중국 사람들이 내세우는 굴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그냥 안 있겠다라는 거죠. 뭐든지 적극적으로 내 목소리를 내고 누구든지 건드리면은 이제는 맞상대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관련해가지고 그런 전조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은 오바마 정권 때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가서 시애틀에 도착을 해가지고 시애틀에서 한 호텔에서 화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녁 만찬에서 시주석이 몇 가지 멘트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큰 나라라도 호전, 전쟁을 좋아하면 필망이다.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마양자병법이라고 하는 병법서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 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앞둔 자리에서 국수대나 나라가 제 아무리 커도 호전 필망이다. 전쟁을 좋아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멘트를 날릴 만큼 중국이 지금 현재 굴기에 대단히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굴기 가운데 전 세계에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우주 굴기입니다. 우주를 가지고 중국의 국력이라든지 중국의 위상을 더 높여보겠다라는 겁니다. 2019년 그죠? 올해 2월 달에 창어 4호 연구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이 인류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중국의 지혜와 힘을 보태야 된다. 위대한 사업은 모두 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실천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사말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우주 굴기 의사를 좀 더 한층 강화시킨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중국의 우주 프로젝트하고 관계돼 가지고 재미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는요. 72년도가 주계 장막을 걷고 중국과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이제 냉전 체제에서 세계사의 큰 흐름 자체가 변환해가는 과정에서 72년도 중미관계 정상화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71년도에 키신저가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주울레 수상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키신저가 국무장관이 주울레 수상에게 선물을 하나 줘요.
그 선물이 뭐냐 그러면은 월석입니다. 그 달에서 가져온 돌, 그죠? 예, 요거를 하나 선물을 줍니다. 올해가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원종우 선생님 와가지고 그 말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줄 텐데 올해가 50주년 되는 해잖아요. 달나라에 착륙한. 미국은 지금 뭐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벌리느라고 지금 시끌벅적 하거든요. 그죠? 69년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71년도에 비밀회담에서 운석을, 월석을 가지고 선물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뻐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봐라, 우리는 달나라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얼레 수상이 속으로는 얼마나 쓰렸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표현은 못 되고, 점잖게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달 갔다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꺼낸 게 항아 신화를 꺼냅니다. 항아 신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바로 아까 중국말로는 창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어 1호, 2호, 3호, 4호까지 현재 발사가 됐거든요. 이 항아 신화 얘기를 설명시 꺼내는데, 항아 신화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민간에 오래전부터 중국 민간에 퍼져 있는 항아 분월이라고 하는 신화입니다. 항아가 달나라로 달아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자가 달아날 분자죠. 그죠? 도망가다라는 뜻입니다. 해남자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책에 이 항아 분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라고 하는 전설 속에 활을 잘 쏘는, 뭐 불악의 이제 수령이었죠, 그죠? 부족장 같은 그 당시 이제 인물인데, 얘가 서왕모라고 하는 서쪽 천산 천지에 살고 있는 여신한테 불사약을 얻어갖고 옵니다. 근데 그냥 당장 먹기는 아까우니까 비밀 장소에다가 숨겨놔요. 근데 얘가 외출한 사이에 얘의 마누라가 항아거든요, 부인이. 항아가 그 불사약을 뭐 훔쳐 먹습니다. 훔쳐 먹었더니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다는 거죠.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불사에 어디 갔냐 찾으면 큰일 같으니까 아예 먹고는 달나라로 폭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궁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잘 아시는 옥토끼를 데리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항아 분을 이야기입니다. 귀장이라고 하는 주역하고 관계되어 있는 오래된 책에 보면은 월궁으로 가지고 달의 요정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해남자 옛날 판본에는 두꺼비로 변했다. 그래서 달나라 보면은 되게 두꺼비 그림이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두꺼비 이야기는 희석돼서 사라지고 없고 항아 분을 얘기만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산해경이라고는 오래된 인문지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상희라고 하는 인명이 나오는데 이 항아하고 상희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해경이 나오는 상희가 항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키신저 국무장관하고 주얼레 수상하고 비밀회담 자리에서 키신저 장관, 국무장관이 달나라 갔다 왔다는 걸 자랑을 하니까 주얼레 수상이 우리는 이미 옛날 작년 봄에 달나라 갔다 하면서 항아 신화 이야기를 슬며시 꺼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은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존심을 지키려면은 이 정도 인문적인 소양은 있어야 되죠, 이제. 그래서 중국의 달나라 탐사 프로젝트 이름이 항아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괜히 된 게 아니고, 이미 71년도에 이런 역사적 근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아라고 하는, 창어라고 하는 중국의 달나라 위성 이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런 71년도에 중미 간의 관계 정상화 직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중국의 그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 찾아보면은 항아 분을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그림들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항아가 달나라로 도망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항아에 관해서는 이태백이 시도 남겨져 있습니다. 파주 문월이라고 하는 술잔을 잡고 달에 묻는다라고 하는 아주 낭만적인 시 가운데 한 구절이, 흰토끼는 봄가을로 약을 짓는데, 달나라에 있는 흰토끼가, 옥토끼가 늘 약을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절구통에 놓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항아는 홀로 사니 누구와 벗을 할꼬? 라고 하는 그런 파주문월이라고 하는 시에도 항아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의 모든 정책이나 국가의 큰 행사나 어떤 기획 같은 것이 진행될 때는 그 행사나 정책이나 기획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를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검토를 해보시면은 중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관련해서 제가 중국식 장명 사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지난달에 조창환 선생이 사드 문제가 그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사드 백작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한자로는 저렇게 쓰고 읽기로는 사드라고 읽습니다. 영어로는 THAAD, 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것인데, 예,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필이면은 과학 음란증 이라는 단어, 사디즘 또는 세디즘이라고 하죠. 그죠? 사디즘에서 딱 온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에다가 뭔가를 해를 주려고 하는 폭력적인 그런 조치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실어가지고 사드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의 사드 발음을 한자로 옮기면서 저런 식으로 과학 음란증을 얘기하는 사디즘을 갖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의 장명법이다라는 것. 즉 글자 하나에다가 의미를 싣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외국 기업들이나 외국 상품들이 중국에 건너왔을 때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성공한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코카콜라입니다. 가구가락이라고 합니다. 가구가락. 중국 발음으로는 커커컬러라고 합니다. 코카콜라하고 발음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뜻을 보시면 가짜도 좋은 뜻입니다. 좋을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입에 좋고 즐거워서 좋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음하고 뜻을 절묘하게 결합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이제 코카콜라가 저렇게 멋들어지게 이름을 짓고 나니까 이제 펩시콜라가 이름 짓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제 콜라는 컬러로 다 이제 정착이 돼버립니다. 이제는 무조건 콜라는 전부 다 가락으로 전부 다 정착이 돼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있다면서요. 콜라 생산지가 썰렁한가 여기 가락동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펩시콜라가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 백사가락입니다. 만 가지 모든 일이 다 즐겁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이실컬러라고 하는 발음도 비슷하죠. 그죠? 펩시콜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 콜라 사례가 있고요. 외국 기업으로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 중에 하나는 까르푸입니다. 한자로 가락복이죠. 그죠? 집안의 즐거움과 복이, 그죠? 예, 이게. 발음은 지알러프. 그렇게 됩니다. 지알러프. 그러니까 까르프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름 짓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분들이 현지화 문제를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현지 어디에다가 기업을 차리고 공장을 차리고 사무실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름 짓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문지리라든지 현지화 공부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그렇죠. 사실 이름 짓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까르프 브로로 교차로라는 뜻이랍니다. 코카콜라 이후로 지금은 이제 까르프가 중국에서 거의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에 철수된 상태라서 뭐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중국에서 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다국적 기업 가운데 이름을 가장 잘 지은 기업은 누가 뭐라 그래도 KFC를 듭니다. 네. KFC는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데 1930년도 켄터키주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대령 군인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붙여준 명예랍니다. 커널 샌더스라고 별명을 붙였답니다. 이 양반이 늙음하게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1009번 시도한 끝에 한 식당으로부터 이제 로열티를 받기 시작한 게 KFC의 이제 성공의 출발이랍니다. 남부지방이나 중년 이상, 남부지방에서는 중년 이상의 신사에 대해서 명예스러운 호칭을 붙일 때 커널이라고 하는, 대령이라고 하는 걸 많이 붙여준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속어로는 영감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얼굴도 그죠. 이렇게 수염 기른 영감님 모습으로 했잖아요. KFC가. 근데 이게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현지화 전략에 가장 성공한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에 제가 첫 시간에 강의할 때 그 서안에다가 대한탑 북문에다가 KFC 2층 영업점을 내가지고 현지화 전략에 크게 성공한 케이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탑 주변을 정비 계획을 세우고 서안시에서 계획하는데 그 정비에 들어가는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KFC가 그냥 돈을 댔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북문에다가 2층짜리 영업점 하나만 받는 걸로. 그러고도 지금은 KFC는 뭐 돈을 시쳇말로 가만히로 쓸어담고 있는 중이고 그 앞으로 대한탑 주변으로 당나라 거리가 생김으로써 약 2k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당나라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불야성이라고 합니다. 거리가 생기면서 곳곳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좋은 길목에다가 KFC 분점을 내므로써 더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케이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KFC가 자기네들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현재에 성공했다는 거죠. 이때 이름을 지을 때 긍덕기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한자로. 보시면 긍덕기라는 세 글자는 모두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할 때 긍자죠. 저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할 때 긍자고 덕덕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터기자도 사실은 기초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닭을 주로 파는 데인데 닭을 집어넣지 않고 저를 글자를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시면 긍덕기는 중국말로는 건더지라고 합니다. 건더지. 켄터키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큰은 닭을 다리를 입으로 물어 뜯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의성어입니다. 덕은 얻을 득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는 닭개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닭다리를 물어 뜯어서 먹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글자를 어떤 글자를 선택하느냐 그 글자가 내가 만들어낸 상품이나 기업의 이미지하고 맞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든 대표적인 아주 절묘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건더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뒤로 그 뒤에 들어간 맥도날드는 맥없이 졌어요 이름을. 마이 땅 라오라고 그렇게 졌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 뒤에 노자는 힘들어. 또. 그죠? 실제로 중국 내에서 맥도날드는 KFC의 맥도 못 춥니다. 그 정도로 KFC 아성이 아주 견고하다. 그런 말씀을. 이름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KFC, 여기 서안공항에 들어가 있는 KFC 분점입니다. 서안 공항에 있고, 이건 맥도날드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그 대한탑 앞에 있는 당나라 거리에 맥도날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피자헛입니다. 예. 피자헛이죠. 예. 이것도 이름 잘 졌습니다. 예. 필승객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중국 발음으로는 피샹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피자헛하고 비슷하죠 발음이 그죠? 지금 필승객이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중국 내에서는 뭐 피샹크는 상당히 뿌리를 제대로 내려서 잘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 가운데 하나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이름을 비교적 잘 지은 게 락앤락입니다.
락앤락 보시면은 락구 락구라고 돼 있죠. 럭커 럭커라고 발음합니다. 그 락앤락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즐거울 락자하고 커우는 잠근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닫는다, 잠근다. 락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럭커 럭커라고 해서 락앤락을 집어넣습니다. 롯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낙천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못 지은 이름은 아닌데, 발음에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러티엔이라고 해서 롯데 이름을 지으려고 무지 애를 써가지고 낙천이라고 줬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저거는. 롯데 이름 중국식으로 짓는다 했을 때는 거의 뭐 90% 이상이 저 두 글자를 다 거론을 했을 만큼 보편적으로 지었습니다. 지금은 뭐 롯데가 완전히 낙천이 아니고 악천이 됐습니다. 예, 지옥이 됐습니다. 완전 중국에서 전면 다 철수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이게 사드 여파로 롯데가 직격탄을 맞은 그런 케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중에 뭐 혹시 중국에 진출하실 기회가 있거나 주변에 중국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름을 짓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훈수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중국 우주 탐사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21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아주 새로운 첨단 사업을 벌이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정책과 관계되어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우주 프로젝트, 우주 탐사의 역사를 얘기하면 항상 화약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뭐든지 다 뿌리부터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예. 당연히 화약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언제 화약이 발명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만 되게 송나라 때부터라고 봅니다. 중국의 뭐 4대 발명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화약, 나침반, 그 다음에 인쇄술, 또 하나가 뭐죠? 종이, 예, 예. 종이 발명. 이렇게 되게 4대 발명 다 중국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10세기 무렵에 화약이 발명이 됐고요. 11세기 무렵에 화전을 영어로 번역하면 로켓입니다. 예. 불로 발사하는 화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세기 무렵에 화전이 발명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4세기 말에 요 사람이 이제 중국의 로켓, 인공위성의 선구자입니다. 명나라 사람 만호라고 하는데, 실제 본명은 안 남은 것 같아요. 저기 벼슬 같아요. 예. 만호 벼슬에 있던 머시기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만호만 남아있습니다. 이거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만호라는 사람이 47개의 화전을, 불화살을 의자에 묶어놓고 자기 자신은 두 손으로 연을, 큰 연을 두 개를 들고 있는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화전에다가 불을 붙여요. 이게 이제 화약이 들어가 있는 화살이니까 47개를 불을 붙였으니까 확 추진력으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나면은 의자 내버리고 자기는 연 두 개를 가지고 낙하산처럼 이제 착륙한다.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썼어요. 근데 화전이 폭발하는 바람에 사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호 비천이라고 하는, 만호가 하늘을 날다라고 하는 고사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중국의 로켓발사의 선구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해서 지금 이제 그 오른쪽에 여기 그림들이 전부 다 중국에 이제 나오는 만호 비천을 그리거나 현재 저기 뭐야 관련돼 있는 유적에 저렇게 석상도 만들어 놓고요 부조로 조각도 하고 막 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중국의 우주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대대적으로 또 띄우고 있습니다. 이게 네. 되게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달 탐사라든지 우주 탐사를 하기 전에 역사였습니다. 본격적인 중국 우주 탐사의 역사는 1956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 6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63년 전에 정부 시책으로 우리도 우주 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행령이 발표가 되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6년도 10년이 지난 11월 달에 장정 1호 인공위성 연구 제작이 시작이 됩니다. 장정은 여러분들 뭐 바로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장정이죠. 그죠? 예. 모택동이 장계석에게 쫓겨다니는 수만 킬로를 쫓겨다니면서 결국은 장계석을 대륙에서 몰아내기까지 과정. 이 과정을 중국은 혁명 과정이고 성스러운 혁명 과정을 대장정이란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는 뭐 잘 아시는 문화혁명이 이제 막 시작되기 전이니까 모택동에 대한 추앙 열기가 극에 달할 때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름을 붙이면 다 모택동하고 관계된 이름을 붙입니다. 전부 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음 70년 4월 달에 인공위성이 발사가 됐는데 이게 동방 1호예요. 요 동방도, 동방홍 1호가 있는데 동방홍 1호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거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많이 불리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이따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71년도 아까 말씀드린 줄레하고 키신저가 비밀회담을 가졌고 72년도에 중미 관계가 정상화됐고 78년도에 10월 달에 프랑스의 주문으로 해양식 위성 실험 장치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초로 세계 항공 시장에 진입한 해입니다. 78년이. 94년도 달 탐사 프로젝트인 탐월 공정. 달 탐사 공정은 영어로 프로젝트입니다. 공정은. 중국은 뭐든지 프로젝트를 다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아, 이게 프로젝트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 달 탐사 탐월 공정의 별명이 아까 말씀드린 항아공정입니다. 창업공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94년도 탐월 공정이 본격화됨으로써 그전에 물론 10년 이상 준비 기간을 거쳤다라는 게 다 정설입니다. 그다음 2003년 10월 달에 유인 우주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로 많이 됐었죠. 그죠? 선저우 5호가 발사가 성공이 됐고 2004년도 10년 만에 94년 이후로 10년 만에 탐월 공정이 정식으로 시작이 됐고 2005년 10월 달에 선저우 6호가 발사가 됐고 2007년 10월 24일 날 달 탐사 위성인 창어 1호를 탑재한 장정 3호 로켓이 발사에 성공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달 탐사가 성공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요 날이 제 생일날이네요. 2007년도 10월 24일, 10월 24일이 제 생일이에요. 이때가 옛날에는 제 생일 때 놀았어요. 10월 24일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유엔데이. 옛날에는 꼬박꼬박 저 놀았는데 우리가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는 날 다시 공휴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8년 9월 달에 선저우 7호 가 발사가 됐고요. 2010년 10월 달에 창어 2호가 달 표면에 연착륙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1년도 9월 달에 천궁 1호. 천궁은 뭐냐 그러면은 우주 정거장입니다. 궁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하늘 궁전이잖아요. 그죠? 예. 요건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도 8월 15일, 우리 또 광복절 날이네요. 그죠? 야, 이 위성 발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자과학 실험 위성인 묵자호가 발사가 됩니다. 예. 양자과학 실험 위성 이름에도 왜 제자백과 사상가인 묵자를 붙였을까? 그죠? 예, 묵자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015년 12월 달에 암물질, 그러니까 지하에 암매장되어 있는, 숨어 있는 물질들을 탐사하는 탐측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 위성 이름이 505입니다. 손오공 할 때 그 50이에요, 저게? 여기 왜 50인가라는 부분은 또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 달에 획기적인 또 사건의 하나가 발표가 됐죠. 그죠? 항아 4호가 달 뒷면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죠. 그죠? 예. 그리고 19년 올해 아직까지 발사가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 가을쯤에 창호 5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현재 달 뒷면에 착륙을 해가지고 탐사 로봇이 달 뒷면에 사진을 지금 찍고 있고 보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메카트 보내왔습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저 로봇이 이제 달 뒷면을 탐사하고 있는 로봇인데 이름이 옥토끼입니다. 옥토. 이름이 옥토예요. 그죠? 그래서 중국말로는 월구차라고 합니다. 달차. 그죠? 예. 달에서 굴러다니는 차라는 얘기예요. 달 탐사 로봇차입니다. 저게. 정식 이름은 옥토. 옥토끼입니다. 예. 항아하고 옥토끼하고 매칭을 시켜 놓은 거죠. 그죠? 여기 이제 항아 1호가 달에서 어떻게 달나라로 날아갔는가라는 걸 설명해 주는 중국 사람들의 설명 이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련 용어들 한번.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방홍은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민가를 빌린 합창곡입니다. 합창곡인데 원래 민가였습니다. 이 민간에서 많이 불려지던 노래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중국이 모택동을 낳았네, 인민을 구원한 별이다, 그죠? 위대한 공산당 뭐 이런 이제 찬양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거의 장정 시절에 이 노래가 국가처럼 불렸어요. 애국가처럼 많이 유행을 했던 노래인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노래 이름을 따서 중국 우주 프로젝트의 위성 가운데 하나를 동방홍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최초의 유인 우주선 이름이 선저우잖아요. 신주 그죠? 예,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신비로운 때 신비로운 배죠. 그죠?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비로운 배다 해서 선저우라고 붙였고 화물 운반선 이름은 천주라고 합니다. 화물을 운반, 우주에서도, 우주 공간에서도 물건을 날라야 되니까. 그래서, 티엔저우라고 하는 천주라고 하는 게 있고, 또는 북두라는 게, 베이더우라고 하는 항로 인도 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이 다니면 길을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항상 옛날부터 항해를 하거나 뭘 할 때마다 길잡이 별이잖아요. 북두칠성이. 그래서 이름을 북두라고 갖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천궁이죠. 우주정거장의 이름이 천궁인데 천궁은 서유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천궁에 가가지고 난리 피는 장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물질 입자 탐측 위성을 왜 오공 손오공 이름을 갖다 붙였냐. 손오공을 표현하는 서유기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환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눈에서 불이 나고 그 다음에 황금처럼 이제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볼 수 있어. 환금정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 표면 밑에 감춰져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는가를 측량하는 탐측하는 위성 이름을 오공이라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오공이 손오공의 눈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이름을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의 여기다가 역사적인 근원이 있고 유래가 있는 인문학적 용어들을 갖다가 붙임으로써 나중에 소유권 문제, 그죠? 저작권 문제 이런 거 일어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주얼레 수상이 키신저한테 우리는 이미 옛날 작년 봄에 달나라 갔다라고 해서 항아 얘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역사성 이런 부분들이 늘 담보가 되고 나면 나중에 상대편에게 뭔가를 주장할 때, 내 거를 주장할 때 상당한 근거가 됩니다. 그죠? 건의가 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이제 제대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제대로 해석을 못한 게 묵자였습니다. 묵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뭘로 알려져 있냐 그러면 평화주의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서로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싸우지 마라. 그래서 비공, 그 다음에 겸해설을 주장했던 평화주의자이다 보니까 기사를 쓴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썼냐 그러면 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서 인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묵자라 이름 붙였다.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정말 공부 좀 해야 돼요. 그죠? 요즘 우리나라 이 기자들 공부 안 한다. 그죠? 묵자는 과학자입니다. 묵자는 그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만은 목수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성 전문가, 성을 지키는 전문가라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묵자와 관계되는 일화를 보게 되면은 공수반이라는 사람이 초나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조그만 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묵자가 수천리길을 걸어서 초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공수반하고 넌 어떻게 공격할래? 그럼 난 이렇게 막을란다? 라고 하는 서로 공수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을 공략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자가 성을 수비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초나라가 공격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왜? 수비를 너무 잘하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기록을 미뤄봤을 때 묵자 스스로도 자기는 천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로 미뤄봤을 때 묵자는 과학과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한 것만은 틀림없고 특히나 묵자 책에 남아있는 과학 이론들은 놀라운 이론들이 많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번에 8월 3일부터 저희들이 가는 제자백과 가운데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묵자 고향입니다. 묵자 기념관에 가서 보시면은 묵자의 과학 이론들을 전부 다 현대의 과학 이론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전시해놓은 그런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묵자 이론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양자 역학 이론입니다. 2500년 전에 이미 묵자가 양자 역학을 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묵자의 과학 이론 가운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빛은 직진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좁은 구멍을 통해가지고 보게 되면 상이 거꾸로 맺히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런 이론들이 다 묵자 책에 다 실려 있어요. 실제로. 그 가운데서 양자 역학 이론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양자 역학 이론에 따르면은 가장 그 핵심 이론은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정보를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바로 전송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문자, 그죠? 이렇게 보내면은 저쪽에서 받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위성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양자 역학 이론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양자 역학이 성공하게 되면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지금 현재로는 그 거리가 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보가 날아가서 동시에, 그리고 시차도 어느 정도 있고 거의 동시에는 못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양자 역학 이론에 의해 가지고 이 위성이 발사가 되고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수천 킬로 밖에서도 동시에 방해받지 않고 정보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보를 중간에 인터셉트 못 한다는 겁니다. 도청이나 감청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5G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묵자호가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인류가 새로운 새로운 역사로 지금 이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능하다면은 현재로는를 염두에 두고 이름을 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오공이죠. 그죠? 소유기의 사파입니다. 저게. 사파고,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천궁 그림입니다. 우주정거장 기름이고 아래쪽은 중국이 발사한 티엔궁, 천궁 우주정거장 1호의 모습이고 1호는 이미 다 이제 떨어졌죠. 역할을 다 하고 떨어졌고 지금 2호가 곧 떨어진다 그러죠. 우주정거장을 두 개를 지금 발사를 해서 하나는 임무를 마치고 이미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남미 쪽 바다로 떨어졌고요. 2호가 지금 이제 추락을 할 겁니다. 조만간 떨어질 건데 1호 때 이 수신이 안 돼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위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고장이 났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2호는 어디로 떨어질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럴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혹시 우리나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신이 되고 있답니다. 현재로는 이혼은. 그래서 그 유도 장치에 따라 가지고 안전하게 바다로 이제 떨어질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공호입니다. 오공호. 손오공 암물질 입자 탐측 위성 이름이 왜 오공호로 정해졌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 2호입니다. 달 우주 정거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달 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성 탐사, 위성 탐사하면 전부 다 미국만 지금까지 생각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고 또 한 발 앞서 나감으로써 전 세계 이제 우주과학기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이 좀 더 심화되고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위성 발사 장면이고요. 오른쪽이 중국의 탐월 공정, 항아 공정의 로고입니다. 저 부분이 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게 중국의 위성 발사 우주 탐사 프로젝트의 그 우주인 이 두 사람이 이제 유명합니다. 여성 우주인 두 사람이. 오른쪽이 최초의 중국 여성 우주인입니다. 78년생이고 이름이 유양이라고 합니다. 류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최초 여성 우주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국 부녀연맹 부주석까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 두 번째가 왕아핑이라고 합니다. 왕야핑이라고 1980년생이고 선저우 10호에 탑승한 여성 우주인입니다. 이제 두 여성 우주인이 중국의 여성 우주인으로 스타가 된 셈이죠. 이 두 사람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두 사람 다 모두 한 사람은 부녀연맹 부주석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별명이 뭐냐? 항아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갖고 있고 본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못 찾았는데 아직까지 이름이 자원이야. 그죠? 예, 스스로 자인데 원래 저게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어디 어디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from 영어로 from 어디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유붕이 저원 박내하네 그런 얘기 논어에 나오는 구절 아시잖아요. 벗이 있어 멀리로부터. 자원이라는 것은 멀리로부터 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어렸을 때 저게 본명이라면은 논어의 구절을 따가지고 이름을 졌을 것이고 자원은. 그런데 저 이름이 이 사람이 달 탐사 프로젝트의 아버지가 됨으로써 총 책임자가 되면서 저 자원이 결국은 우주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저 멀리로부터 가득한 우주로부터 온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참. 이름도 묘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달 탐사에 관계되어 있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12분 후에 이제 원종원 선생님이 좀 더 심화 학습을 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중국 우주 탐사의 역사에 관해서 화약 발명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달 뒷면에 네, 착륙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항아 4호까지 그 역사를 간단하게 짚어드렸고 또 하나는 중국의 우주 굴기와 관계되어 있는 우주 탐사 프로젝트와 관계되어 있는 이름들, 명칭들을 쭉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 역사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정치나 중국의 지도자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고사들이 얽혀있는 명칭들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오공호라든지 천공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유머스러운 그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항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묵자호라고 하는 이름이 양자역학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됨으로써 묵자라는 인물이 한 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묵자라는 인물은 뭐 저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아마 중국의 제자백과 사상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앞으로 관심을 받게 될 인물은 묵자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견한 바가 있는데 그건 이제 평화주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묵자가 주장했던 평화주의 사상 때문에 묵자가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뜻밖에도
양자 역학 위성이 발사가 됨으로써 과학기술 쪽에서도 지금 묵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되면 묵자 고향 가게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묵자 고향에 대해서 중국이 또 썰이 많습니다. 하남성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예, 하남성하고 산동성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특히 이 묵자가 발사가 됨으로써 이제 묵자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가지고 이 관광객 유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대한 부가가치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세계적인 인물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또 재미난 현상 하나가 또 더 생겼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Yeah, 원래는 서서 말씀드리는 게 마땅하나 좀 촬영을 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서 제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뭐 제가 많은 곳에 이것저것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편입니다만은 사마천 학회에 올 줄이야.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고 제가 사마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맡은 얘기를 한번 좀 최대한 의미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과학기술과 우주개발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심지어 과학계에 있는 분들조차도 중국의 실상을 좀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중국 하면 항상 이제 그 사마천이 상징하듯이 뭔가 고전, 옛날 뭐 이런 쪽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뭐 아이폰을 만든다거나 이런 뭐 삼성의 중국 공장,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공장에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정도 이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학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주변 상황을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파악을 하고 있고 일본이야 기본적으로 뭐 소위 선진국 소리를 오래부터 전부터 듣던 나라니까 그렇지만은 중국이 과연 뭐 이런 쪽에 기술이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오늘 들을 얘기는 이제 그게 전혀 그렇지 않고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일단 저는 과학과 사람들이라는 곳에 있고요. 그리고 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과학문화 조직이죠. 저기는 창의재단의 이사로 있습니다. 저 이사라는 것은 뭐 매일 출근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가끔씩 가서 회의해주면 되는 명예직에 가까운 자리고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작할 때부터 지금 3년 가까이 됐나요 벌써? 예, 3년 가까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인가요? 헷갈리네요. 3년이죠. 네. 9월부터 2016년 9월부터 아마 했던 걸로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멤버고 뒤에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요? 네네. 그리고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소위 팟캐스트를 6년간 해왔고요. 올 가을에 아마 1억 다운로드, 누적 1억 다운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어려운 내용을 꽤 다루는데 어려운 내용을 다루면서 쉽게 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농담 같은 걸 많이 함으로써 이제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는 그런 팟캐스트고요. 주로 기초과학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초과학 얘기를 하고 편당 한 2시간씩 되는데 230 몇 편이 올라간 상태고요. 검색해 보시면 과학 얘기 뭐 들으실 거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역사책, 유럽 역사책도 썼었고 다큐멘터리 작가도 했었고 그런 바탕으로 지금 과학 관련된 얘기를 많이 전하고 있고요. 그럼 주제로 들어가서 일단 네. 굴기라는 표현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학 굴기라는 것이 저 2016년경에 1,000명이 됐었습니다. 1,000명이 됐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과학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고요. 동시에 이제 우주 굴기라는 개념도 현재는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굴기라는 뜻은 이렇게 솟아오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의지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게 선언에서 그치면 사실 별로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목표는 이제 혁신형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저 혁신형 국가라고 하면 대략 이제 저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요즘 얘기를 합니다. GDP의 2% 이상이 R&D, 그러니까 과학 연구 개발 예산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60% 정도 돼야 되고, 그 지식 집약형 서비스 산업, 즉 이제 굴뚝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쪽이 아니라 IT라든가 그 인터넷 계통이라든가 컴퓨터 계통이라든가 뭐 정보 계통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GDP의 20% 이상을 만들어내야 하고, 또 대외 기술 의존도, 이거야말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에 컴퓨터 산업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이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이 전부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기술 의존도도 30% 이하 정도라고 이제 대면 혁신형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중국이 이제 이걸로 진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2049년에는 미국 수준의 세계 과학기술 선도국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2049년이라는 이상한 숫자는 왜 나온 거냐 하면, 저게 이제 중국 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0주년이죠. 1949년에 개국을 했기 때문에 100주년 후에는 우리가 미국을 최소한 과학기술로 제치겠다 혹은 거기에 도달하겠다라는 저런 구체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역시 의지만큼이나 돈이 투자가 되느냐라는 것인데, 이 GDP 2% 이상, 지금 중국에서는 2020년까지, 즉 내년까지 2.5%를 GDP의 2.5%를 저 R&D에 쓰겠다, 즉 과학기술 개발 예산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의 의미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표에 보시면은 중국의 GDP 대비 R&D 비중 추이라고 있는데, 저게 발전한 속도가 퍼센트만 일단 보시면 20여 년 전에는 이제 0.6%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6,4,2,7,4 4배로, 퍼센트만 봐도 4배로 이제 내년이면 올라갈 계획인데, 중요한 거는 퍼센트가 아니고요.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GDP가 얼마나 올랐을까를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표현 안 나와 있지만은 저때 이후에 중국의 그 부의 추구랄까, 부의 집적이랄까 이런 것이 굉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4배에 불과한 정도라고 해도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내년 2.5%를 쓰게 되면은 예산이 400조를 넘어갑니다. 과학기술 연구 예산만요, 중국에.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이 430조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매년 앞으로 우리나라의 1년 예산, 총 예산에 달하는 금액을 R&D 기술 개발, 과학기술 개발 예산으로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로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제로 1년 예산의 4%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4% 이상 책정이 돼서 이제 뭐 60조, 70조 이상 가는 그런 돈을 쓰고 있는데도, 중국이 원체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의 2.5%하고도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이런 상황은 역전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중국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이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년, 내후년쯤 되면 이제 지금 이미 EU라는 것은 유럽 전체에 해당하죠. EU의 R&D 예산을 넘어서 있고요, 투자를. 그리고 2025년 이전에, 2020, 이 표로 보면 대충 2023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쯤 되면 중국의
과학기술 예산이 미국을 능가하는 걸로 지금 흐름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 지표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쪽에 투자가 되느냐, 굉장히 많은 쪽에 물론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표에 그림은 안 그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의학 쪽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로 봤는데요, 기사로. 저는 이제 그런 기사를 챙겨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중국의 한 개의 한의대에 투자되는 것이 우리나라 의학계 전체에 투자되는 정부 예산보다 더 많다. 이런 정도가 될 정도로 이제 규모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중국은 하고 있는지를 몇 개의 예를 들어서 좀 실감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2016년 벌써 3년 전이죠. 이 텐옌 전파망원경이라는 설비를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위치를 보시면 굉장히 좀 외지인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만든 이유는 여기가 이제 날씨가 좋고 비가 거의 안 오고 고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입지들을 고려를 해서 가장 적합하다는 입지에다 이거를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망원경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름이 300m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장을 세로로만 지름에 놔도 3개가 들어가는, 물론 이제 동그랗기 때문에 다 채우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규모로 이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1위 자리를 계속 고수를 해왔고요. R-15, 이게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과학적 업적을 당연히 지금까지 쌓아왔습니다. 근데 전파망원경이란 건 보통 이제 우리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기술적으로는 안테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접시형 안테나입니다. 아주 큰. 그런데 이제 저런 안테나, 큰 안테나 가지고 우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하는 일은 망원경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망원경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보는 것이고요. 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머지 빛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약간 필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이 빨주노초 파란보의 요 영역밖에 없고 과학계에서는 빛이라고 말하면 전파를 전부 다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는 빛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는 빛 외에도 소위 뭐 라디오파, 휴대폰에 이 전자파들 있죠. 그 다음에 TV로 들어오는 뭐 파, 위성에서 오는 전파, 그리고 TV, 저 라디오로 잡는 전파, 이런 게 전부 다 빛입니다. 과학에서는. 근데 이 성질의 차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라는 영역은 아주 좁은 영역이고요. 그 양쪽으로, 즉 에너지가 강한 쪽, 약한 쪽으로 굉장히 넓은 영역의 빛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강한 쪽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몸에 안 좋다는 빛은 다 그쪽입니다. X선. 이 X선을 맞으면 왜 안 좋다는 말은요. X선이 굉장히 강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체를 지나가면서 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만큼 강한 빛인 거죠. 유전자를 파괴하고 몸을 뚫고 지나가니까 엑스레이가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당연히 뭐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것은 몸을 통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고 몸을 통과하는 빛은 엑스선, 그보다 더 강한 것은 감마선. 감마선 같은 거를 한번 맞는 걸로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강력한 빛. 그것도 다 빛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편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그 빨주노초 파란바고부터 적외선, 자외선 이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자외선을 맞으면 이제 몸에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자외선이 바로 왜 자외선이냐 이름이 보라색 바깥에 있어서 자외선입니다. 자색 바깥에 있어서 자주색 바깥에 있어서 자외선인데 그쪽이 센 빛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밖에 나가서 많이 맞고 있으면 좀 과장하자면 X선을 좀 맞는 거나 비슷할 정도로 손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피부암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쪽엔 뭐가 있냐면 빨주노초 파란 보니까 보가 자잖아요. 그죠? 빨간 쪽이 빨간색이니까 셀 것 같지만 빨간 쪽의 빛에서는 약한 쪽입니다. 그래서 빨간 쪽 바깥쪽이 적외선이 되죠. 그쪽은 이제 에너지는 떨어지고요. 글로 쭉 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쓰는 이제 핸드폰 전파 같은 거, 라디오 전파 이런 게 그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핸드폰 전파 같은 게 뭐 엑스선, 감마선 같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되겠죠. 되는 순간 이제 막 암에
걸릴 위험률이 100배로 증가한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저쪽에 있는 전파는 굉장히 약한 전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 걱정을 많이, 전자기파 걱정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약한 전파고요. 이 전파 망원경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머지 영역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그래서 이제 크기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에 맞추냐에 따라서 아주 먼 우주들에서, 왜냐하면 별이나 은하에서도 눈에 보이는 빛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X선 감마선부터 별의별 빛의 전파가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성질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전파 망원경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고, 천문학에선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런 일도 합니다. 이거는 RS-15 메시지라고 방금 그 RS-15 전파 망원경에서 우주로 보낸 겁니다. 외계로 보낸 건데 외계인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혹시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물론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한 70년대인가 이걸 보냈는데, 저런 거는 지금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왼쪽에 게 우리가 보낸 그림이고요. 전파로 저런 그림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전파로 뭐 모든 걸 다 만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소리도 만들어 보낼 수 있고 뭐 지도도 보낼 수 있고 아주 정교한 그림도 사실 그려 보낼 수가 있는데, 이 왼쪽에 저렇게 보낸 이유는 이제 나름대로 외계인들이 보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고,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0, 1 하는 이제 컴퓨터 언어 이진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아마도 외계인들이 있으면 걔네들도 이진수를 쓰지 않을까라는 그 추측하에,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진수로 이런저런 정보들, 무슨 원자번호, 뭐 우주의 뭐 모든 원자는 다 동일하니까 원자번호, 우리가 아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보내고, 또 우리 DNA 형태 이런 것도 좀 그려서 보내고, 사람 모습도 그려서 보내고,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우리 RS-15 망원경 형태를, 저렇게 접시 형태를 그려가지고 보냈는데, 저것이 무슨 뭐 답을 받는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한번 시도해 본다는 개념으로 저런 것도 보내고, 물론 평소에 하는 일은 저런 게 아니고 이제 우주를 실제로 망원경처럼 보는 일이고요. 또 이거는 RS-15 망원경이 한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블랙홀 촬영했다고, 왜, 예, 신문 뭐 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게 이제 촬영한 사진이고요. 실제로 이런 걸 다 전파 망원경이 합니다. 일반 망원경으로는 저걸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망원경이란 거는 우리가 뭐 눈으로 보니까 잘 보일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름만 껴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우주 공간에 여러 가지 뭐 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빛은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전파 망원경은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저런 블랙홀을,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개의 전파 망원경을 이제 같이 국내에 있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찍게 된 것이지만, 전파 망원경으로 여튼 이제 저런 식으로 영상을 찍는 저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현대에서 전파 망원경은 현대 천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요. 중국에서 이번에 2016년부터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그 미국계 지름 300m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름을 거의 두 배 가까이 넓혀놨으니 저 속에 축구장을 꾸겨 넣으면 3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큰 안테나를 중국이 실제로 아까 그 외진 곳에다가 보유를 지금 한 상태고요. 저걸 통해서 이제 우주의 여러 가지 관측을 하고 이러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런 기초과학 분야들은 예를 들어서 노벨상이나 이런 거랑 아주 직결되는 분야죠. 그래서 중국의 야심을 읽을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뒤에 얘기해 드리는 것들도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저런 걸 만들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같이 연계를 합니다. 연계를 해서 건설도 하고 쓰는 것도 같이 쓰고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근데 중국은 자기네들만 쓴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GDP 하나는 하나하나는 낮지만은 중국 나라 전체로 보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다음에 이제 경제 2위가 이미 일본을 제치고 이제 진작에 2위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런 거를 자기네들 돈으로 이제 그냥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만 써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국제 관리를 좀 깨는 부분도 있고요, 과학계. 그래서 이제 이제는 3년 정도밖에 아직 운영을 안 했지만 앞으로 하다 보면은 뭘 발견하게 될지,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저 큰 망원경이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하게 될지는 아직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이 기초과학계의 투자를 보면 입자 충돌기, 입자 가속기라는 말로 주로 많이 불리는데, 2022년경부터, 그러니까 한 내후년쯤부터, 2, 3년 후부터 들어가서 2030년경에 완공한다는 저
세계 최대 입자가속기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저 그림은 지금 위에는 이제 땅이고요. 저 밑에 저런 식으로 지하에다 저렇게 터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저 터널을 만들어 놓고 저 터널 속에다가 소위 소립자라는 것을 쏴서 그걸 계속 회전을 시켜서 계속 속도를 빨리 가속을 합니다. 그럼 얘가 나중에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빨라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충돌을 시키는 겁니다. 충돌을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입자들이 깨집니다. 평소에는 절대 깰 수 없는 입자지만 이 정도 속도를 만들어 놓으면 에너지가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이거를 부딪혀가지고 깨면 거기에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잘게 깨집니다. 쉽게 말하면. 잘게 깨진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던 입자들을 찾아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 작은 입자들. 즉, 다르게 말하면은 저 가속기가 성능이 좋음으로써 이게 또 웃긴 게 천문학하고 연결이 돼서요. 가속기가 성능이 좋음으로써 우주의 시작점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실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 어떤 입자들이 생겼냐 하는 거를 이걸 통해 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이따 그 얘기 조금 더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의 현재 세계 최대 충돌기, 입자 충돌기는 지금 스위스에 있습니다. LHC라고 하는데, 그 라지 하드론 콜라이드라고 하는데 둘레가 27km예요.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 이제 가봤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바로 옆에 있고요. 물론 제가 저걸 다 돌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고 했는데 27km면은 말이 27km지 여기서 아마 뭐 서울시청까지가 한 3, 40km 될 것 같거든요. 길어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로 땅 속에 저걸 설치해놨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내부에 터널 가시면 이제 이런 구조물이 터널 안에 쭉 뻗어놓은 거, 있는 겁니다. 27km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그 소립자를 계속 원자보다 이하의 소립자들을 계속 이제 회전을 자기장을 걸죠. 거대한 자석을 통해서 계속 회전을 수백 번을 시키면 이제 그게 점점 빨라져서 나중에는 빛의 속도에 근접해진다. 인간이 저런 걸 만들어 저런 실험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 LHC라는 이 현재의 가장 큰 저 입자 충돌기에서 한 업적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뭐냐 하면 한 2013년에 힉스 입자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이 언론에서 굉장히 화제였죠. 힉스 입자라는 게 발견이 돼서 그 힉스라는 이 양반이 아직도 살아계셔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어요. 그거를 검증해낸 게 바로 저 LHC, 지금 저 스위스에 있는 저 장비인데요. 이걸 뭐 구체적으로 너무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입자를 빠르게 움직여서 부딪히면 빠를수록 잘게 쪼개지고 그 잘게 쪼개진 이 쪼가리들을 주스면 다 죽는 게 아니죠. 뭐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그걸 이제 퍼지는 깨져서 퍼지는 순간 사진으로 촥 찍어요. 그 사진 찍는 기술도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에 뭐 20, 15제곱분의 1초. 그러니까 10 다음에 0이 15번 붙는 것 분의 1초가 되는 거죠. 이런 그런 찰나의 사진들을 촥 찍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그 사진들을 비교해서 원래 이제 힉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60년대 계산으로 수학을 통해서 예상했던 거죠. 힉스 입자라는 거는. 근데 힉스 입자라는 게 만약에 있으면 이러이러한 성질을 띨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가속기, 충돌기, 큰 충돌기에서 어떤 입자가 이제 발견이 됐고 그 입자의 성질하고 원래 나왔던 계산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힉스 입자다라고 판명이 된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분이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계획은 세계 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계획은 세계 최대는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보시면 맨 밑에 지금 오렌지색으로 표기된 거 저게 방금 보여드린 둘레 27k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크지만 앞으로 이제 계획되는 게 뭐였냐면 저 파란색으로 지금 돼 있는 거 저 파란색이 지금 있는 오렌지색 옆에다 다시 건설할 그러니까 유럽이 EU가 건설하고 있는 거죠. EU가 더 큰 규모의 충돌기를 건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데 중국이 원래는 계획은 뭐였냐면 파란 것이 중국이 건설하려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밖에 녹색이 지금 스위스에 있는 것보다 이제 더 큰 규모로 그 옆에다 또 붙이려는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뭐 녹색 거는 90에서 70km 정도의 둘레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원래 중국에 만들려고 했던 거는 한 70에서 50km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서 저걸 하려고 하다가 스위스에서 저 큰 거를 녹색 거를 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저 계획을 확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것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지금 과학기술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제일 큰 걸 만들겠다고 해서 저게 둘레가 100km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CEPC, 이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이 만들게 될 이것이 지금 둘레 100k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는 27km니까 얘 지금 뭐 단순히 봐도 4배에 해당하는 크기가 되고 이 옆에 100km, 거의 100km 근접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겠다는 게 지금 중국인들의 계획이라 중국이 이제 계획을 변동을 한 겁니다. 저 때만 해도 이제 몇 년 전 얘기인데 저 때만 해도 저 중간 규모로 만들려고 하다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개념 설계, 기기 설계, 저러면서 이제 그 개념을 바꾼 거죠. 그리고 2022년부터 이제 입지를 최종 결정을 하고 건설을 시작하게 돼서 2030년에 완공을 하면 저때부터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레 100km 적혀 있습니다. 건설비 수조 원. 중국이니까 그나마 수조 원이죠. 중국이 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도가 달에다 로켓 보내는 거 아세요? 인도가 며칠 전에 하나 쐈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이미 두 번째 쏜 거고요. 며칠 전에 하나 쏴가지고 지금 달에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도착할 것 같네요. 근데 인도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개인은 가난할지 모르나 나라는 부자인 거죠. 힘도 있고. 인구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똑똑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구 비례로 생각해도. 그래서 수조원이 들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전자와 영전자 저런 걸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저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저 힉스 입자란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노벨상 받은 거 그걸 이제 저걸 힉스 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가속기를 힉스 입자를 저기 보시면은 10년간 100만 개를 만들어내겠대요. 1년에 만 개씩 힉스 입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힉스 입자를 막상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그 장비는 연간 20개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연간 만 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걸 왜 만드냐? 저 어디 쓸 데가 있나? 없습니다, 전혀. 저 입자를 만들겠다는 얘기는요. 입자를 만들어서 뭐 어디다 뭐 응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 입자를 많이 만들수록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저 입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연구의 기회가 그만큼 많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하게. 그건 완전히 기초과학이죠, 저거는. 아무 실용성도 없습니다, 저건. 현재로서는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걸 만들어서 힉스를 공장처럼 뿜어내가지고 우리 학자들이 연구하도록 하겠다. 혹은 뭐 외국의 학자들도 와서 비싼 돈을 줘 가면서 사용토록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이 건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뭐 지난 10여 년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인공지능 당연히 인공지능 개발에 저희 2016년에 할 얘기인데 지금까지 아마 저 정도 투자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천억 위안이죠. 18조 원을 인공지능 관련된 곳에만 3년 동안 투자를 이제 해온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이제 저 오른쪽에 표에 보시는 저런 상황인데 세계에서 인공지능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한 도시라면 우린 보통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 IT 하면 실리콘밸리라는 곳을 말하잖아요. 저 2위에 샌프란시스코, 저희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안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미 이제 2위로 떨어진 것이고 베이징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좀 차이가 꽤 납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가 또 4위를 차지하고 있죠. 6위에 선진 또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10위권 안에 중국 도시가 3개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옛날 뭐 중국 혹은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중공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하셨다가는 현재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계속하시게 되는 거죠. 저게 물론 이제 뭐 한국 서울 이런 데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의 이점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물론 중국은 돈도 많고 기술도 뛰어납니다. 근데 그건 뭐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알파고 때도 기억나실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개념.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얼굴이 됐든 목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으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시냐면 저도 지금 약간 우리나라에서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 잘 못 알아듣습니다. 속 터져서 얘랑 대화 못 합니다. 운전하다가 뭐 시키면 뭐 이상한 데 전화하고 헤어진 여자친구 뭐 이런 사람한테 갑자기 막 전화하고 이러면 아 뭐 농담입니다. 전 나 결혼한 지 오래됐고요. 전혀 불필요한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쓸데없는 짓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도 안 쓰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일까요? 데이터의 양의 차이입니다. 한국어를 많이 습득을 못한 거예요, 시리가. 왜냐하면 한국 말을 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니와, 물론 우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한, 북한 합치고, 또 저 중국 쪽에도 꽤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많지만,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뭐 심지어는 뭐 인도 같은 나라도 어느 정도는 포함할 수 있고요. 영어권 나라들의 인구는 뭐 5, 6억 이상, 뭐 인도를 다 넣으면 굉장히 많겠지만 그렇진 않으니까 최소한 5, 6억 이상이 되겠지만 미국만 해도 3억 5천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그러니까 영어의 데이터는 시리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폰도 많이 쓰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학습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도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만 팟캐스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한국인들이 말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연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대화한 거나 뭐 이런 좀 소위 말하는 그 캐주얼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 뉴스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 이런 녹음 데이터들을 지금 엄청나게 모으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말을 알아들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중국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언어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지금 보시면 중국이 굉장히 지금 중점을 들고 있는 AI 분야 중에 하나가 저 얼굴 인식입니다. 저 셋 다 지금, 예, 세계 인공지능 스타트업 1위에서 3위를 중국이 다 차지했는데 기업들이. 저 기업 가치를 보십시오. 45억 달러, 4조 8천억 원, 뭐 2조 7천억 원, 뭐 이런 정도의 엄청난 지금 규모를 자랑하는 스타트업들인데, 저 세 회사가 전부 지금 얼굴 인식이랑 관련이 있죠. 저거는 중국이 또 필요로 합니다.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중국의 경찰이, 공안이라고 그러죠. 경찰이 이 얇은 안경, 옛날에 무슨 뭐 구글 같은 데서 내놨던 그런 안경 같은 걸 착용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스크린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크게 보이죠? 그걸 통해서 이 중국 공안이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저런 컴퓨터가 그걸 다 인식해가지고 누군지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인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길에 지나가는 거 경찰에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어디서 누구, 저 사람 누구, 저 사람 뭐죠? 저기 수배 중이고 뭐 그런 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수배 중이고 저 사람은 뭐 이런 게 다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중국은 지금 그걸 실제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지금 CCTV도 그렇고 그런 경찰들이 뭐 카메라라든가 혹은 뭐 안경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범죄자를 색출을 하고 뭐 심지어 저 아직 민주국가 아니니까요, 그죠? 뭐 반정부주의자를 색출하고 이런 쪽으로 또 활용을 하려는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 인식 쪽이 또 중요한 개발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이 과학 굴기란 이름으로 과학 전반에 걸쳐서, 이런 건 이제 응용적이겠습니다만, 아까 전파 망원경이나 입자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기초과학적인 그런 쪽에까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그만큼 성과를 또 내기 시작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주 개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중국은 지금 노벨상 수상자들, 과학계통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중국에 산다고 그러면 영주권을 그냥 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과학자들을, 해외 과학자들을 자기네 대학이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기네 대학이나 자기네 연구소 같은 곳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제 이 사람들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우도 정말 파격적이고, 영주권이라든가 이런 비자 문제도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중국 내에서 이제 상도 많이 줘요. 근데 중국 내에서 주는 상이지만 외국인들도 상을 받을 수가 있고, 상금도 노벨상하고 똑같이 줍니다. 뭐 10억 원씩. 이런 구조도 또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 인력 유출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뭐 이공계 홀대당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국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과학자를, 특히 이제 응용 쪽이 아니고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 국내에 일자리 없는 경우 많거든요. 물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중국이 지금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월급도 많이 주고 생활 조건도 더 좋게 해줘서 데려간다고 했을 때 과연 외국 10만으로 안 갈 수 있느냐.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조만간 좀 구체적인 문제로도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주개발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우주개발의 역사와 현황이라고. 중국이 무슨 우주개발을 얼마나 했겠느냐. 중국이 무슨 우주개발을 얼마나 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뭐 하느라도 정말로 뭘 쏘고 있는 것인지 어딜 가고 있는 것인지 사실 국내 언론도 별로 다루지 않고 관심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의 우주개발 역사는 깁니다. 일단 아주 뭐 그냥 간략하게만 보시면 1955년 저 때는 이제 우주개발이 구체적으로 뭐 뭘 쏘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그 첸쇠선 박사라고 하는 전학삼이라고 하죠. 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시죠. 이 양반은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대학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중국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때부터 1955년 저 무렵부터 중국은 이미 이제 슬슬 우주 개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1958년 이제 저기 글자는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우주 개발 이제 선언을 준비를 실제로 하게 되는데 저 계기는 뭐냐하면 1957년에 소련이 이제 첫 번째 세계 최초 인공위성을 쏘게 됩니다.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그 쏘게 되는데 1957년 아무튼 위성을 쐈을 때 미국도 놀랐고 미국도 부러워했지만 지척에 있는 중국도 게다가 나름 중국도 뭐 공산주의의 무슨 뭐 큰 나라였잖아요 당시에 중국도 부럽고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택동이 기왕에 미국에서 쫓겨온 이 첸쇠선 박사 전학삼 박사에게 우리도 저런 거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본인이 물리학자였던 이 전학삼 박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15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년을 주고 15년 동안 뭐가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지 말고 딜을 하는 거죠.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뭐 그냥 퇴직 그렇게 된 상황인데 당신이 이제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배짱을 부린 거예요. 내가 15년 안에 해내겠다. 15년 동안에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 말고 돈은 달라는 대로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15년 후에는 그걸 뭔가를 발사를 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또 마오쩌둥이 해줘요. 해줘가지고 이 전학산 박사가 실제로 15년 동안 그걸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1970년 사실은 15년보다 조금 덜 걸린 거죠. 저때 실제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1970년에 인공위성을 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이제 2013년에 나로호가 발사를 해가지고 이제 인공위성을 하나 올려놨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우주 개발에 앞서 있었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시절에는 뭐 중공 시절이니까 이런 뉴스 같은 건 우리나라에 나오지도 않고요. 이런 걸 가지고 칭찬했다는 감옥 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거죠. 1970년에 이미 저걸 50년 전에 이미 했습니다. 1970년이면은 인류가 달 착륙했을 때의 불과 1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앞섰던 상황이라고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켰으면 좋았겠지만 저 70년부터 92년 저 시절에 좀 공백기가 있습니다. 저때 이제 미국의 압력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많이 발전을 못 시켰지만 92년 이후에 다시 이제 장족의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은 좀 더 약간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이 첸쇠선 박사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되게 오래 사셨습니다. 지금 100살 가까이 사신 분인데 1911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왼쪽이 이제 미국에서 젊었을 때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 위에가 나이 드셨을 때 모습인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전학삼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이제 1911년생이면은 뭐 중고등학교 이럴 때 다 거의 뭐 일본 지배나 다름없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양반이 이제 수학 천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발탁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MIT 교수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1940년대 이럴 때.
처음에 MIT 교수를 하다가 MIT라는 곳은 좀 실험 위주의 학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수학자고 기본적으로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또한 유명한 학교인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라고 하죠. 칼텍으로 옮겨가게 돼서 칼텍 교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중화민국, 그러니까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출신으로 MIT 칼텍 교수를 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보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은 뭐 전혀 정치에도 관심도 없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교수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40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 이제 메카시즘이라는 광풍이 불었던 거 아실 겁니다. 그 메카시라는 이제 하원 의원인가요? 어쨌든 메카시 의원이 공산주의자를 척출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50년대 초 이럴 때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이제 재판을 받게 만들고 그 중에는 찰리 채플린도 있었고요. 찰리 채플린 같이 뭐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외에도 핵 개발을 주도했던 뭐 오펜하이머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그야말로 마녀사냥을 했던 몇 년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중국 공산국가가 돼 있는 지금은 중국 출신이니까 이 사람 태어날 때는 뭐 공산주의자 국가도 아니었죠 그때는. 지금 이제 자기네들의 적이자 공산주의 국가가 돼 있는 중국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로 매도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중국밖에 못 가는 거죠. 그냥 공산주의가 뭔지 생각도 없다가 공산 중국 이제 모택동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로켓부터 핵무기까지 다 만듭니다. 중국에서. 이 사람은 중국 로켓의 아버지이자 중국 핵무기 아버지예요. 그 말은 미국이 메카시즘 그 바보 같은 걸로 이 사람을 중국으로 안 쫓아냈으면 중국은 미사일도 못 만들고 핵무기도 못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그걸 주도적으로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무릎을 치며 후회를 하는 것이 이 전학삼 박사를 이제 첸쇠선 박사를 쫓아내는 거를 일생일대 실수다. 미국에 정말 거대한 실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중국으로 가셔서 이분의 일화가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고 70년대가 돼서 이제 칼텍에 같이 있던 동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를 해요. 좀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고 하니까 초대를 해서 한번 와라. 칼텍으로 한번 와서 뭐 강연도 하고 관광도 해라 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50년대 자기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그 의심받고 뭐 가택 연금도 당하고 뭐 굉장히 많은 수모를 겪었는데 그 원한을 끝까지 안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 가서는 그만 열심히 했겠죠. 또 복수하겠다 이러면서 뭐 원래는 이 사람은 핵무기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물리학자고 이제 로켓 쪽이면 차라리 로켓 쪽이지 핵무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죠. 우린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외국 가서 쫓겨난다고 한국 돌아와서 내가 이제 열받아서 복수를 할 테니 내가 핵무기를 공부하겠다. 그래서 핵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가능한 거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핵무기를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로 핵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고. 근데 이게 좀 이따 또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전학삼 박사라는 사람이 로켓과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뜻은 우리가 이제 북한 관련돼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 로켓 기술이란 건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하고 똑같습니다. 대륙간 탄도 다 ICBM이라고 하죠. 즉 한국에서 북한에서 뭐 미국에다가 폭격을 한다 뭐 옛날식으로 무슨 폭격기에다 실어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실어서 날리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소련과 미국이 인공위성을 쐈다라는 얘기는 50년대 이미 인공위성을 쐈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핵무기를 실어서 지구 반대편에다가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사용하면 인공위성인 것이고 거기다 핵무기를 얹으면 그냥 핵미사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거를 그것도 이 전학삼 이 사람이 혼자서 로켓도 만들고 핵무기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양반이 거의 그 혼자의 리더십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핵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굉장한 그 군사적으로 봤을 때나 국력이라는 뭐 방위, 뭐 전쟁 이런 개념에서 이 전학삼의 중국에서 역할이 굉장했던 것이고 미국은 더더욱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우주 개발에도 뭐 경쟁자가 생겼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게 미국이 이 사람을 쫓아내므로써 중국은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 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로켓하고 똑같은 거고요. 실제로 우주공간으로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사일 하면 이렇게 저 하늘 위에 쭉 날아갈 것 같지만 이렇게 멀리 가는 소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협정상 탄도미사일을 못 만들게 돼 있긴 한데 엊그제 쏜 것도 제가 보니까는 좀 짧고 단순하긴 하지만 탄도미사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주공간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올 수 있고요. 저렇게 중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보통 인공위성보다 더 많이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저 기술이 완전히 동일한 기술이라는 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양반이 15년을 받았고 13년의 노력 끝에 1970년에 창정 1호 보이시는 게 이게 실제로 창정 1호입니다. 창정 1호를 이 첸세선 이 전학삼 교수가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본인이 설계를 했고 이걸 쏴서 동방홍, 동방홍이라는 말은 저 많이 쓰는 말이죠. 중국집 이름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옛날 같은 택도 저 중국국 인민해방국 군가 이름인데요. 옛날 같으면 그 다 쇠고량 차고 잡혀갈 이름인데 요즘은 저것도 중국집 이름으로 나오는 걸 보자 깜짝 놀랐어요. 저 70년에 동방홍이라고 이름 붙은 위성을 저 창정 1호가 올라가서 실제로 궤도에 안착시킴으로써 중국이 1970년에 이미 우주 개발의 국가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주개발은 그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 개념만 몇 개 보시면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창정이라는 건 저 한자로 보시면 알겠지만 장정이죠. 우리 대장정, 모택동이 했다는 그 대장정,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긴 여행, 롱마치, 영어로는 롱마치라고 번역을 하고요. 실제로 긴 여행, 뭐 긴 행진 이런 뜻인데 당연히 로켓으로 우주에 나가니까 그런 이름 붙일만 하겠죠. 창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로켓입니다. 창정 1호, 뭐 창정 11호 지금 뭐 거기까지 왔는데 창정은 로켓의 이름, 즉 불을 뿜으면서 우주로 나가는 저 물건, 미사일로도 쓰이는 저것이 창정이고요. 선저우라고 또 이름이 있죠. 저거는 저 주죠. 그러니까는 신의 배란 뜻이겠죠. 이름 잘 짓습니다, 사실. 선저우, 저거는 우주선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하세요. 로켓하고 우주선이 뭐가 다른 거냐? 로켓은 이제 엔진이고요. 우주선은 저 로켓에다 실어서 우주에다 띄워놓는 게 우주선입니다. 인공위성은 뭐냐 그럼?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저 우주선이란 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을 한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뭘 한다거나 혹은 뭐 첩보 활동을 한다거나 해서 임무를 특정한 임무를 가지고 위성은 그 인공위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대부분 이제 사람이 안 타고 있고요. 그런 상태로 크지도 않아요. 보통 인공위성이라는 건 뭐 길이 뭐 몇 미터 정도 크기입니다. 작은 거는 아주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걸 뛰어넘으면 그게 계속 돌고 있으면 그게 인공위성이고요. 선저우 저런 거는 이제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창정 로켓에 실어서 올리면 제가 분리돼서 우주공간에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가 다시 뭐 돌아오든가 하는 것이 저 로켓, 저 우주선이고요. 그럼 텐궁, 우주 정거장은 또 뭐냐? 텐궁, 이제 천궁, 예, 저건 뭐 하늘의 궁전이라는 뜻이죠. 저거는 우주공간에 비교적 길게 떠 있으면서 뭐 몇 년씩 떠 있기도 합니다. 길게는 뭐 10여 년이 될 수도 있고 길게 떠 있으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한마디로 좀 우주 정거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큰 그러니까 위성보다 크겠죠. 일반 위성보다 그런 게 우주 정거장이고 창어 저거는 이제 중국의 뭐 고상가 무슨 저 신화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창어는 달 탐사선의 이름입니다. 저거는 이제 실제로 지금 달에 도달을 했고요. 창어란 이름으로 중국은 달 탐사를 하고 있어서 저렇게 다른 자잘한 이름도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크게 중국의 우주 탐사는 우주 개발은 네 가지의
이름이 붙어 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저 하드웨어, 그러니까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창정 로켓, 선조우 우주선, 텐궁 우주정거장, 창어 달 탐사선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창정 로켓에다가 선조우 우주선을 싣고 올릴 수도 있고, 텐궁 우주선을 싣고 올릴 수도 있고, 우주정거장을 싣고 올릴 수도 있고, 창어 달 탐사선을 싣고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모든 이제 우주에 올라가는 역할은 이제 창정 로켓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건 뭐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그냥 우주선과 로켓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옆에 뭐 우주인은 그렇게 신경 쓰셔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저 옆에 있는 저 로켓, 우리가 나로 볼 때 저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지상에서부터 올라가는 저게 로켓이고, 우주에 올라가서 막상 저 다 버립니다. 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로켓은. 저 안에 이제 저 선조호가 들어있었던 거죠. 위 꼭대기 쪽에. 저걸 꺼내가지고 우주 공간에 이제 궤도에 올려놓으면 저게 이제 우주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말도 되게 좀 뉴스 같은 걸 봐도 좀 헷갈리게 해요. 선조우 뭐 8호를 발사했다. 발사한 건 사실은 창정 로켓인데요. 그 속에 선조우가 올라간 건데 그렇다고 선조우가 안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건데 저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저 로켓은 다 버리는 거다. 요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또 회수에 다시 쓰긴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좀 실감나게 이제 2012년에 있었던 선조우 9호 발사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1970년 이후에 계속 열심히 중국은 우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40秒. And so begins China's space adventure. There's no one on this rocket, though. Manned missions are expected to start next year. Tiangong, roughly translated as the Heavenly Palace, is a step towards building a space station like the ISS. 자, 그런데 저렇게 선조우 9호가 저 지금 창정 로켓이 올라가서 선조우 9호를 이제 궤도에 저렇게 띄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선조우 9호가 저렇게 올라가서 이미 가 있던 텐궁 1호 우주정거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쟤랑 도킹을 했습니다. 지금 도킹하는 실험이에요, 저게. 그리고 선조우 9호는 유인이었기 때문에 유인 우주선 선조우 9호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타고 있지 않던 텐궁 1호로 옮겨 탔어요. 저거를 이미 중국은 2012년에 했다는 겁니다. 저거는 미국과 소련밖에 한 적이 없는 거죠. 유럽도 하지 못한 것을, 일본도 하지 못한 것을 중국이 이미 7년 전에 저걸 해낸 겁니다. 저게 느릿느릿하니까 쉬워 보이시죠? 저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냐면요. 쟤네들이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뭐 한 사람 걷는 것보다 느리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자동으로, 전부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But seems they're about to dock. Yeah, perfect. 네, 완벽하게. 이런 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업적이고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근데. 저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고, 예. 어떤 상황이냐면, 둘의 속도는 음속의 한 20배.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게 저게 지금 두 개가. 그래야만 지구 궤도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 20과 시속 2만 킬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속도면은 여기서 뉴욕까지 이제 40분 걸리겠네요. 그런 속도예요. 근데 왜 저렇게 느려 보이냐? 둘의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상대 속도라고 하죠, 물리학에서는. 저 둘의 속도를 그냥 저 시속 2만 킬로로 날면서 둘 다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이.
그래야지 도킹이 되는 거죠. 이 컨트롤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느려 보이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게. 쉬우면 아무나 하게요, 그냥. 아무나 그냥 하면 되죠, 그냥. 예. 사실 근데 이게 첫 도킹은 아니었어요. 이미 2011년에 무인 우주선 선조 8호가 올라갔고요. 지금 방금 보신 건 유인 우주선 선조 9호였고 무인 우주선이 올라가서 무인이었던 텐공1호 우주정거장하고 도킹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도킹하는 데 성공하고 저렇게 실험을 한 다음에 2012년 6월 16일에 3명이 탑승한 방금 보신 선조 9호가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6월 18일 날 텐공 1호하고 도킹을 했고 방금 보신 그 도킹이 그 도킹입니다. 그리고 저기 13일 동안 저기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2013년 6월 25일에 내려왔고요. 도킹을 해제했고요. 그다음에 6월 26일 날 내몽골로 귀향한 선조 10호 팀이란 말이 있듯이 선조 10호도 이제 유인 우주선으로 다시 우주에 갔다 왔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인 우주 위성의 역사는 1970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미 사람이 탄 상태로 우주에 나가는 것도 2010년 이후로 여러 번 지금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우주에 가고 안 가고는 둘째 문제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제가 2016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있은 한참 후에 2016년에 선조 11호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텐궁 2호, 그러니까 텐궁 1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떨어집니다. 텐궁 2호가 올라간 상태에서 걔랑 다시 도킹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연합뉴스 TV가 뉴스로 보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중국이 쏘아올린 유인 우주선 선저 11호가 이틀간의 비행 끝에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 2호와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네, 중국의 우주공간에서 도킹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베이징에서 심재훈 특파원입니다. 이 연합뉴스 이 뉴스에서 이 2016년에 5년 6년 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최초로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느 소스로 지금 뉴스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거는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인터넷에 이런 사실들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저거 올라간 걸 보고 첫 도킹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중국의 과학기술이나 저쪽의 움직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뉴스가 나와도요 항의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차피. 저 같은 사람이나 굳이 귀찮아서 안 하고 근데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체 적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이 뉴스 본 사람은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2016년에 이르러서 중국이 저걸 해냈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갈 문제고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좀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뭐 어쩌고라고 계속 생각하고 깔보고 있는 때로는 뭐 관광객 들어가도 시끄럽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 중국에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나 한편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또 우리가 발전시키는 뭐 속도라든가 타이밍도 결정하고 우리 예산 쓰는 거라든가 기타 등등 다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굳이 예 저렇게 틀리고 있다는 거. 다음에 아까 우주 정거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제 올라가서 1년 2년씩 올라가 있던 텐궁 1호가 작년 4월 2일에 남태평양 앞바다에 추락했는데 이거 혹시 뉴스 기억나세요? 우리 한국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때 난리 쳤었습니다. 추락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에 뭐 그때 이제 이런 거 보여주면서 예, 중국위성 텐궁 1호가 이런 저 밝은 라인들 저쪽에 추락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 추락 확률이 3,600분의 1이다. 혹시 모르니까 뭐 무슨 조심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서야 사람들이 중국이 어쨌든 위성이라고 그랬죠 지금? 예, 사실은 위성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주정거장이라는 말이 맞고요. 중국이 우주정거장을 우주에 띄워놓은 걸 이제서야 사람들이 좀 알겠구나. 추락한다는 얘기 듣고 아예 올라간 건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저게 중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할리를 치는구나. 중국의 기술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떨어지면 어떡해, 우리 집에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은 사실 거의 전무했어요. 3,600불이보다 훨씬 작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뭐 잘 떨어졌습니다. 그냥 여기 대부분이 이제 불타 소멸되지만 일부가 이렇게 떨어지죠. 저거는 이제 소멸될 때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렇게 통째로 떨어진 건 아니고
굉장히 작은 조각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예정대로 남태평양에 다 위험하지 않은 곳에 다 떨어졌는데 중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 이제 뭐 큰일 난 것처럼 좀 난리를 친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발전돼 있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러고 나니까 이제 텐궁 2호도 올라갔다가 텐궁 2호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건 얘네들이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좀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고 아까 도킹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테스트 해보고 시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이제 떨어뜨리는 건데 텐궁 2호는 언제 떨어졌냐? 예? 며칠 전에 떨어졌어요? 며칠 전에? 7월 19일 날. 이 얘기 보셨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이 두 가지입니다. 역시 우리는 여전히 중국의 우주 과학 개발 움직임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텐궁 1호 때나 비슷한 상황인데 텐궁 1호 때 보고는 이제 아 저게 뭐 잘 떨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막 중국이 과학 기술이 부족해서 이걸 제어를 못해서 저런 게 날다가 힘이 빠져서 떨어져서 무슨 원자폭탄 같이 뭐 지상에 떨어지고 이런 걱정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뉴스에 다루지도 않았죠 저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열흘도 안 됐잖아요, 그죠? 예, 열흘 전에, 8일 전에 떨어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남태평양 예, 아주 안전하게 이제 들어와서 소멸됐죠. 이 텐궁, 천궁의 목적은 뭐냐면 중국이 이제 앞으로 텐궁 3호를 또 발사를 할 건데요. 우주 공간에다가 제대로 이렇게 여러 섹션이 나누어져 있는 저런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죠. 물론 이제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가 연합해 있긴 한데 그 ISS라고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뭐 유럽 우주국 ESA라고 해요. ESA 유럽 우주국 이런 데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꽤 커요. 길이가 한 100m 되니까 꽤 큰데 이게 이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대부분을 사실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이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걸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매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예. 자기네들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철수하고 누가 이거 쓸 사람 올라와 써라 매물로. 근데 완전히 매매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는 7년간 뭐 3조 원 이런 개념으로 리스를 하는 것 같은 예, 그런 개념이었는데 제가 뉴스 공장 나와서 이거 사자고 그랬어요. 7년간 3조 원이면 우리 저 4대강 갈 때 20몇 조 드리고 했는데 그것도 뭐 이후에도 계속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7년간 3조 원이면 해볼만 하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세주고. 그쵸? 이렇게 뭐 중국인 애들 세주고.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정말 다른 나라가 구입을 안 하면 미국이 이걸 버릴 겁니다. 떨어뜨리지는 않겠지만은 이 국제 우주정거장을 이제 관리 안 된 상태로 그냥 방치를 해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텐궁 3호가 올라가서 저 중국의 계획대로 저게 완성이 되면 이제 당분간은 우주 저 정거장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중국이 좀 굉장히 과학 기술을 많이 우주 탐사 쪽에 많이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또 단적으로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우주 개발하면 달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달에 갔느냐? 갔습니다. 사람은 갔느냐? 아직 안 갔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약간 얘기를 드릴 텐데 2007년 창어란 아까 이름 붙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창어 1호가 이미 12년 전인 2007년에 갔고요. 얘는 착륙을 한 건 아니에요. 달에 들어가서 달 궤도에 들어가서 달을 돌다가 사진을 많이 찍었고 2년이나 그러고 있다가 즉 달의 인공위성이 됐던 거죠. 2년이나 그러고 있다가 달 표면에 충돌을 시킵니다. 충돌을 일부러 시키면서 내려가면서 사진 찍고 뭐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왔고요. 그 다음 3년이 지난 2010년에 창어 2호가 갑니다. 얘가 아주 좀 물건인데 달 표면에 이미지들을 좀 좋은 카메라를 갖고 가서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2011년에 라그랑주점에 도착을 했다. 2012년에 소행성 토타티스를 탐사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얘도 달에 내리는 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파란 게 지구잖아요. 지구를 이렇게 돌다가 갔습니다. 가서 옆에 하얀 게 저 달이죠. 저 달에 이제 궤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기서 사진을 찍은 거죠. 달의 인공위성으로 돌다가. 그런 다음에 저기서 벗어납니다. 얘가 뭐 연료도 남아돌고 여러 가지로 힘이 넘쳤어요. 그래서 저 뒤에 중간에 타원형으로 긴 동그라미 있잖아요.
저희가 라그랑주점이란 게 저 L2 포인트란 게 저건데, 예, 중력 안정점이죠. 저게 지구의 중력하고 달의 중력이 미묘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결합이 돼서 저 지점에서는 뭐 L1, L2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L2 지점에서는 중력적으로 굉장히 안정되는, 무슨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주선을 띄워놓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선을 띄워놓으면 제가 저 L2를 중심으로 저렇게 회전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주는요, 중력이 대부분 없다시피 하거나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물건을 한 군데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 내부 같은 거 사진이나 뭐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뭐 이런 거 띄워놓으면 얘가 가만히 있고 자꾸 가잖아요. 자꾸 여기저기로. 조금만 힘을 줘도 툭 해놔도 이렇게 가서 저 벽에 부딪히고, 이렇게 둥둥 멈춰놔도 손 떼다가 살짝 건드리면 또 이렇게 쭉 와요. 그러니까 뭐를 공중에 띄워놓기는 쉬울지 몰라도 얘를 고정시키려면 뭘 걸어놔야 되지. 우리 이 중력이 있는 이 세상에는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땅이 잡아주니까. 근데 이 잡아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뭐 몸도 날아가서 벽에 부딪히고 어깨도 부딪히고 머리도 부딪히고 고생들 많이 합니다. 저런 데서는 마찬가지죠. 저 우주선을 저 바깥으로 내놨는데 쟤를 여기로도 안 보내고 저기로도 안 보내고 그냥 그 지점에 고정시켜 놓는다.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중심으로 항상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공전을 시켜야 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그런 식으로. 저 라그랑주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돌다가 또 힘이 넘쳐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저 보시면 저 소행성 나오는데, 저 소행성 가까이 가서 저 소행성하고 상대속도, 상대속도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도킹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둘 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지만 두 개의 속도를 맞추면은 서로 간에는 느리게 보이겠죠? 그래서 왜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100km 달리면 옆에 100km 달리는 차가 똑같이 보이는 건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멀리 떨어져 보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대속도를 제가, 저 창호 2호가 저 소행성하고 맞춰가지고 상대속도 10km까지 맞춘 거예요. 시속 10km까지. 그 정도로 가까이 가서 사진 찍고 저런 달산사진 저 난리를 치고 태양을 중심으로 뭐 지금 돌고 있고요. 뭐 소행성 굉장히 멀리까지 나갔다 돌아오는 등 달 탐사선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남겼기에 제가 재활용 여정이라고 말을 붙인 게, 예, 달 이후에 굉장히 리사이클이 많이 되면서 일정이 없었던 것까지 해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굉장하죠. 사실 저기까지 뭘 보냈다는 것은 지구에서 1억 킬로미터 거리까지 갔었거든요. 지구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이 지구 태양 거리에, 바깥쪽으로 나갔지만 지구 태양 거리에 3분의 2 정도까지 멀리 나간 케이스입니다. 달 탐사선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과하죠. 그런 다음에 드디어 창호 3호에 이르러서는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무인이지만. 저게 얼마 만에 벌어진 일이냐. 1976년 소련의 루나 24호, 저때 이후 달에 착륙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기계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30년하고 37년? 그죠? 37년 만에 인류가 뭔가를 만들어서 달에 보는 게 저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완전히 버리고 있었던 거죠, 인간이. 근데 중국이 그걸 또 해냅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이거 보이시는 거는 옥토끼라는 이름의 로버. 그러니까 달에 이제 바퀴 달려서 다니는. 제가 이제 달 표면을 다니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창어 4호는 올해 초에, 이것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초에 다시 달에 착륙을 하는데, 달의 뒷면에 착륙을 했어요. 달의 뒤에, 왼쪽에가 착륙전이고, 오른쪽이 이제 옥토끼2, 쟤는 또 이제 바퀴 달려서 이제 돌아다니는 월면차인데,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서로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예. 그 현장에서 달에 내려서 서로 사진을 찍어준 거라 실제 사진이고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처음으로 달 뒷면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국도 소련도 아무도 안 했던 일을 중국이 한 거예요. 틈새를 노린 거죠, 사실.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 착륙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뭘 해냈다라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를 중국이 잘 짚은 건데, 근데 저것도 사실 그냥 하면 되는 일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왜 뒷면에 가는 게 어려우냐? 즉 달의 뒷면이란 건 뭐냐? 우리 달 보시면 달이 뭐 보름달 됐다가 초승달 됐다 하지만은 실제로 달 보이는 표면 자체는 항상 똑같거든요. 뒷모습이 안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달이 이렇게 돌기 때문입니다. 달은 자전하는 속도하고 지구를 동전하는 속도하고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똑같아요. 29일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식으로 항상 같은 면이 지구를 보는 상태로만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면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달의 뒷면을 처음 본 게 미국과 러시아가 무인 우주선 달을 회전한 달을 저 궤도를 도는 우주선을 보낸 다음에야 달 뒷면을 처음 볼 수 있었죠. 사진으로라도. 저기에 이제 처음 착륙을 한 게 중국 창호 상호인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뉴스에 나름 나왔습니다. 지난달 발사된 중국의 달 탐사선 창호 4호가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창호 4호는 무인 로봇차를 활용해서 달 표면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창어 4호가 지구에 전송한 달 뒷면의 사진입니다. 달의 남극 일대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달 뒷면의 표면이 인류에게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중국 당국은 창어 4호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11시 26분 달 뒷면에 착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8일 중국 쓰촨성에서 창정 3호 로켓에 실려 발사된 지 20여일 만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나흘 만에 달 궤도에 진입한 창어 4호는 지난달 30일 예상에 따라 착륙 준비 궤도에 진입하는 등 착륙 절차를 순조롭게 밟았습니다. 달의 앞면보다 훨씬 더 험난한 지형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직에 가까운 궤도로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착륙선이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달 뒷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교신이 끊기는 문제는 앞서 통신 중계 위성 최차호를 쏘아올리는 방식으로 극복했습니다. 창어 4호는 조만간 옥토끼란 뜻의 무인 로봇차 위투를 내보내 달 뒷면의 토양과 광물을 분석하는 등 본격 탐사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국 매체는 우주 강대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인 동시에 우주 발사체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해는 달의 뒷면에까지 착륙해서 아주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고요. 방금 얘기한 저희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냐면 달의 뒷면은 항상 뒤에 있기 때문에 달의 뒷면으로 방금 나왔지만은 우주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구랑 교신이 안 됩니다. 전파가 다 막혀버렸어요. 전파는 직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막히면 이제 저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없게 되고 밖으로만 이제 퍼지게 되죠. 그래서 방금 이제 그 라그랑주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력 안정. 저 L2 아까 창어 2호, 창어 2호가 가서 돌던 저 지점인데 저기에 먼저 위성을 보냈어요. 위성을 보내가지고 저기다 띄워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로켓을 창어 4호를 쏜 거고요. 저 띄우는 애가 이제 L2점 저기를 대해서 돌고 있으니까 저기서 보이는 데는 달의 뒷면이죠. 그래서 달의 뒷면에서 창어 4호가 신호를 저 L2 쪽에 가 있는 지금 저 최자호라는 저 우주선에다 쏘게 되면 제가 그걸 받아서 지구로 중계를 해주는 거죠. 저 중계위성을 먼저 띄우지 않으면 착륙 제어도 할 수 없고 사진도 받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런 걸 미리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안 한 일을 내가 그냥 훅 하면 되지 이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제 저런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그거를 중국이 아주 제대로 쉽게 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중에 창어 5호를 또 쏠 계획이 있는데 요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가서 사람은 여전히 안 탑니다만은 가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가서 그냥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서 내려서 저기서 월석 같은 걸 채취해서 다시 이제 지구로 돌아오겠다. 요 밑에 보시면 뭐 저 낙하산 그림 같은 거 있죠. 저런 식으로 지구로 아폴로 돌아왔듯이 그런 식으로 돌아오겠다는 게 올해 준 계획입니다. 저걸 해내면 그 다음에는 사람을 보낼 수 있게 되죠. 사람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돌아오려면 지구로 돌아오는 저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걸 하면 아마 이제 창호 6호, 7호 이럴 때는 사람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눈앞에 왔습니다. 중국 지금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것도. 그럼 이제 달 탐사랑 관련돼서 물론 이제 우주 탐사라는 것이 굉장히 기초과학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물론이지만 미국도 지금 달 탐사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달 탐사 계획 다 새로 세우고 있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인도도 그렇고 달 탐사 계획이 갑자기 막 붐을 이루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이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첫째는 옛날에는 뭐 70년대 이럴 때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돈과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과 소련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돈과 힘과 기술과 그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은 면이 있죠.
그래서 뭐 일본, 중국은 꽤 빨랐던 편이고 인도나 심지어 우리나라도 지금 2030년 달 착륙 계획이 있잖아요. 무인이지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따라잡은 면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자원이라는 게 새로 대두가 된 겁니다. 70년대 아폴로가 달에 갔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사람이 살기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그냥 발을 내딛었다는 게 굉장한 의미는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익을 얻을 게 있느냐 하면 전무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바로 이제 저 물질 때문인데요. 헬륨3라는 겁니다. 헬륨이란 것 자체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헬륨은 이제 그냥 일반 헬륨인데요. 태양엔 굉장히 많지만 지구에는 그렇게 많은 저 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은 뭐 헬륨 기구, 풍선 이런 얘기. 수소 대신에 많이 쓰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리고 헬륨 이렇게 저기 흡입하고 말하면 그 막 높은 목소리 막 나오고 웃기잖아요. 그런 정도로 쓸 헬륨은 있을지 모르나 정말 많이 쓸 헬륨은 이제 지구상에 별로 없는데 게다가 헬륨3라는 거는 이제 조금 헬륨에서 또 동위원소죠. 헬륨에서 조금 다른 일반 헬륨하고 다른 물질인데 지구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건데 지구상에서는 뭐 지구에 둘러싸고 있는 게 원체 많으니까 뭐 저 전자기대라든가 뭐 대기라든가 이런 거에다 튕겨나와가지고 지구상엔 거의 없는데 달에는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는 대로 다 쌓이거든요. 그래서 헬륨3가 수십억 년 동안 쌓여가지고 최소한 100만 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거를 어디다 쓰겠다는 거냐? 뭘로 할 수 있느냐 저걸로? 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도도 알아냈습니다. 헬륨3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들도 다 파악을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저걸 캐겠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SF에서나 보던 저런 데 가서 우주에 가서 이제 자원 키우는 게 거의 실용화 직전에 도달해 있는 건데 이렇게 예. 태양에서 바로 달로 떨어져 온 물건들이다. 몇 미터씩 쌓여 있대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바로 에너지원입니다. 어떤 에너지원이냐? 핵융합 에너지원입니다. 일단 에너지 효율을 보시면 보통 이제 핵융합이라고 하면 아직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태양이 열을 내는 원리죠. 태양이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열을 내고 있는데 수소폭탄이기도 하죠. 수소폭탄은 좀 미묘합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을 먼저 터뜨려서 원자폭탄으로 다시 점화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은 핵융합에는 초고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초고온, 초고압이 필요해서 그 상태를 태양에서는 쉽게 만들어지죠. 태양이 그런 데니까. 근데 지구상에서는 아직 잘 못 만들고 있고 핵분열은 쉽습니다. 핵분열은 우리가 보통 핵무기, 핵, 뭐 발전소 하는 건 다 핵분열이거든요. 핵분열은 얼마나 쉽냐면요. 뭐, 이론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그걸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걸 제어하는 건 어렵지만, 원리 자체는 되게 쉬워요. 핵폭탄 어떻게 터지는지 아세요? 원자폭탄? 불 붙일까요? 이렇게? 아니면 도화선 이런 데다가? 아니면 뭐 망치로 때리면 터질까요? 그게? 버섯구름을 일으키면서? 이거 정말,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다들. 저는 당연히 직업이 이런 거니까 알고 있죠? 핵폭탄은요, 우라늄, 뭐 이런 거, 임계 질량 이런 게 있어요. 즉, 임계 질량이 예를 들어서 뭐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봤는데 뭐 20kg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터뜨리면 되느냐? 오른손에 10kg의 우라늄을 쥡니다. 왼손에 10kg의 우라늄을 쥡니다. 이걸 붙이면 돼요. 붙이는 순간 터집니다. 붙이는 순간 임계 질량 20kg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한 덩어리가 되는 순간. 그 순간 내부에서 움직이는 원자의 양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커지면서 이게 소위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터지게 돼요. 즉 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물질 두 개를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나가사키 원자폭탄이라는 것들도요. 그건 이제 이런 미사일에 실린 게 아니고 비행기가 실어가서 떨어뜨렸잖아요. 이런 폭탄이었잖아요. 끝에 두 개의 우라늄이 있었고요. 두 개의 화약이 있었어요. 그 화약을 터뜨려서 얘를 두 개를 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터져요. 플루토늄은 이제 요즘은 이제 우라늄 쓰는 핵무기 거의 없습니다.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정제되는 거기 때문에 플루토늄은 자연계에는 거의 없습니다. 플루토늄은 7kg만 모아놔도 터집니다. 3.5kg, 3.5kg, 7kg 붙이면 돼요. 붙이면 터지는 게 원자폭탄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원자 에너지의 문제는 뭐 폭탄도 폭탄이지만 아시다시피 뭐 후쿠시마 사건도 있고 위험하고 그리고 방사능이 나오고 또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은데 핵융합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핵융합은 아니 그냥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핵이라는 이름을 쓰긴 하지만 이거는 물질과 물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떼는 게 아니고 붙여가지고 방금 붙인 선적에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핵분열은 핵을 원자핵을 더 작은 다른 원소로 분열시키는 거지만 이거는 원자핵을 더 큰 원소로 이제 합쳐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반응상도 거의 안 나오고 폐기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은 지구상의 인류 저 에너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헬륨3가 그 원료고요. 헬륨 1톤의 에너지 효율은 석유 1400이 아닙니다. 14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너지 효율이 석유의 1400만 배입니다. 그렇기에 달에 있는 헬륨3를 지구로 저 100만 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만약에 다 가져와 쓰게 되면 어느 정도로 쓸 수 있느냐? 전 세계 인구가 1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저러니 저 눈독을 안 들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인구도 뭐 늘어나든가 나중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면 저보단 적게 쓸지 몰라도 천 년만 써도 그게 어딥니까? 그죠? 지금 당장에 지금 뭐 게다가 저 핵융합을 진짜 제대로 쓰게 되면 뭐 이산화탄소 발생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는 뭐 온실가스 이런 문제도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유익해서 지금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핵융합로 저런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핵융합로 실험용이죠 지금은. 핵융합로 기술은 꽤 발달한 나라고 저걸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걸 가지고 뭐 발전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무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 발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계는 저기에 투입되는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많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투입되는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긴 하지만 전혀 뭐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쓰지 못하지만 몇십 년 후에 뭐 2055년이나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나라가 지금 연구를 하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성공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헬륨3 달에는 쌓여 있고 달은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사실 지구에서.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에너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어떤 비관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지금 전망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로켓 발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거 무슨 얘기냐. 중국이 로켓을 뭐 아까 그 창정 로켓을 많이 쏘는데 그게 자기네들 뭘 보내기 위해 쏘지만은 외국 그 인공위성을 쏴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즉 돈 받고 이제 수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같이 자기네 로켓이 뭐 있는 나라들이야 그럴 필요가 없지만 자기 로켓이 없지만은 위성을 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 위성 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위성이 필요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중국이 또 싸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주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놀라운 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자, 2018년에 나라별 로켓 발사 횟수를 비교를 해보면 1위가 중국입니다. 미국을 앞섰습니다. 저거는 본인들이 필요해서 쏜 거, 뭐 수주받아서 쏜 거 다 합친 거죠. 작년에 중국이 로켓을 39개를 샀어요. 미국은 31개. 전부 다 합쳐서 지금 100개가 좀 넘는데요. 러시아 20개. 이래서 러시아의 2배 가까이 쏜 거고요. 저 정도로 중국이 이 로켓 발사를 많이 하고 그만큼 또 저런 거는 많이 할 만큼 기술이 또 축적이 되게 돼 있죠. 그리고 2018년에는 실패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39개가 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기술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저런 식으로 저걸로 돈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앞질렀다라는 게 수십 년간 계속 이제 미국이 1위를 하고 있다가 지금 미국을 앞지는 상황이고요. 국가 항천국, 저기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나사 같은 곳이죠, 한마디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우주 관련된 거를 총괄하는 게 국가 항천국이고 로켓 발사는 항천과기 집단 공사라는 한국말로 보면 참 이상한 괴기하다시피 하는 저런 이름을 갖고 있는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중국이 발사한 저 로켓들 중에 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GPS 위성을 중국이 19개를 올려놨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뭐 내비 쓸 때나 핸드폰에 지도 이거 다 GPS 받아서 하잖아요. GPS가 이제 우주에 떠있는 그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성들인데 지금 우리는 전부 미국 걸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서른 몇 개를 이제 쏴놓은 상태고, 이제 미국이 군사용으로 처음에 올렸던 거죠. 우리가 지금 받는 신호는 전부 미국의 GPS 위성 신호인데, 러시아도 좀 올라가 있었고요. 중국이
작년부터 이걸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일단 이 미국이 만약에 이 GPS를 지금 전 세계에 풀어놨거든요. 근데 저거를 쟤네들이 만약에 막아버린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내비는 하나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지도는 하나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 미국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저거 자체가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PS, 미국 GPS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그 신호를 꺼버리면 우린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GPS 기반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만 있었던 게 아니죠. 전 세계, 미국이 전 세계 다 풀어놨기 때문에 미국의 GPS 위성 신호를 의존한 나라는 다 똑같은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냥 미국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저거를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방위 시스템의 독자 운용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군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중국의, 미사일이라든가 뭐 배라든가 특히 배 같은 경우에, 군함 같은 경우에는 이 요즘은 다 GPS를 통해서 위치를 알잖아요. 옛날에는 배, 그러니까 저 바다 위에서 배의 위치를 안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즘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GPS를 다 쓰니까. 근데 중국 군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GPS를 쓰고 있는데 혹은 소련의, 러시아의 GPS를 쓰고 있는데 쟤네들이 뭐 중국이랑 사이가 나빠져서 저를 끊어버린다. 그럼 중국의 함선들이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사실상. 이런 문제, 뭐 로켓, 미사일 어디서 떨어뜨리는 그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은 자기네들이 저걸 직접 우주 공간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걸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이. 미국 소련밖에 못했던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 밑에 줄에 자국 스마트폰 자동차 등과 연동한다는 얘기인데 저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100% 그렇게 됩니다. 중국에서 스마트폰, 화웨이가 됐든 뭐 샤오미가 됐든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얘네는 이제 신호를 그 속에는 미국의 GPS 위성 신호를 받는 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위성을 갖고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쓸 때와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이제 그 저 GPS 시스템은 미국이 아닌 중국에 의존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와 관련된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에 달리는 내비도 중국산 자동차들은 다 이제 중국 GPS를 쓰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저거를 저런 데까지 지금 손을 뻗고 있는 것이고 저걸 위해서 또 로켓을 또 많이 발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또 민간 업체들도 이미 로켓을 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국 과학 뭐 이런 거 우습게 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기 뭐 세 개의 업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 10월에 발사를 해서 로켓 자체는 성공을 했습니다. 랜드스페이스라는 데가. 근데 위성을 수주를 받아서 올렸는데 위성은 제대로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은 지금 민간 업체가 이미 저걸 하는 경지에 이르렀고요. 또 올해 한 달 전에는 서해에서 그러니까 중국 영이겠죠 물론 중국에도 황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도 황해라고 하지만 황해 해상에서 중국 영에서 창정 11호를 해상 발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위성 7개를 한꺼번에 실어가지고 올렸거든요. 예. 저 해상에다가 이제 플랫폼을 설치를 하고 바다 위에다가 그걸 쏘는 건데 근데 저게 좀 신기한 게요. 다시 보시면 저 불이 처음부터 나질 않아요. 저때 처음에 저걸 콜드 런치라고 하는데 처음에 기계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진짜 로켓점화는 저기서 하는 겁니다. 저 지점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총같이 쏜 거죠 일단. 그런 다음에 로켓은 저 공중에서 정화를 시켰는데 저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저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게 잘못되면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저게. 근데 저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저걸 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해상이니까 해상에 이제 나무 판때기란 말은 그렇죠. 아주 훌륭한 것이겠지만 아주 훌륭한 플랫폼을 띄워놨겠지만 저는 물 위에 띄워놓은 거니까 이제 로켓을 밑으로 바로 이렇게 쏘게 되면 이제 물 밑으로 뭐 내려간다거나 여러 가지 심한 출렁거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쟤를 여기서 먼저 쏜 다음에 공중에서 점화를 했습니다. 저걸 이제 한 달 반 정도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이죠,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중국의 지금 우주 개발, 우주 탐사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지금은
미소 다음 가는 수준에 분명히 도달했습니다. 오히려 유럽보다 어떤 면에서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엄청난 돈과 인력을 투자를 하고 또 섭외를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화 영상을 한 1분 보실 텐데, 이게 올해 개봉한 SF 영화 유랑지구라는 영화예요. 이걸 보시면 이제 지구하고 목성이 충돌하게 돼가지고, SF 영화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구랑 목성이 충돌하게 돼가지고 보통 같으면 지구를 버리고 도망갈 텐데, 이건 중국인들이 나서서 중국의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를 아예 움직이는 얘기예요. 예. 지구 전체를 아예, 그 유랑지구란 말처럼 지구 전체를 아예 가지고 탈출한 얘기인데, 이걸 보면 중국인들의 그 자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저런 건 다 미국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하는 거예요. 영화도 잘 만들었어요. 저런 식으로 이제 재앙이 오고요. 지구를 옮긴답니다, 통째로. 쟤네들은 아무튼 간에 생각하는 게. 네,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중국 로켓들이 주축이 돼서 지구를 옮긴다는 얘기예요. 네. 중국인들이 지구를 구원하는 건 저런 식이죠. 통째로. 자,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에 중간에 이런 데 보시면 자꾸 이걸 왜 제가 저 해하고 저 팬더하고 있는 사진이 계속 나왔는데, 왜 이걸 배경으로 쓰시나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게 그냥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고, 이코노미스트라는 유명한 잡지죠. 경제 잡지. 2019년 1호로의 표지였습니다. Red Moon Rising. Red Moon이란 건 이제 저 중국을 뜻하는 걸 테고, 그리고 밑에 적혀 있는 말은 중국은 과학을 독점할 것인가. 중국이 과학을 지배할 것인가, 이런 문구를 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과학기술이, 우주과학기술을 포함해서 과학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런 우려가 느껴질 정도로 그 가속이 계속 붙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면서 동시에 또 알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